숨 고르기에 들어간 증시의 변곡점이 될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향후 시장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그 해답을 알아보는 라이브 세미나 3프로TV 봄학기 보너스 에디션. 염블리와 미주미의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 3프로TV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특히 저희 회사의 저희 팀은 유연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코비드가 나왔을 때 재택근무에 대한 저항이 적었었어요. 이유가 익숙했기 때문에 네. 여쭤봤었어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저희 직원분들은 비슷하죠?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도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공간을 놓고 이제는 확 떨어지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좀 분리해서 홈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집은 쉬는 곳이고 그렇죠. 일하러는 사무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러는 도서관 가는 거였는데 네. 이젠 그렇지가 않고 그럼 오늘 알려주신 키워드가 코로나의 확산이 소강 상태로 바뀌던가 다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삶이라는 게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늘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오면 적응하는 형태의 방법이 더 많이 시도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173번째 신과 함께 오늘 저희가 아주 다른 신과 함께 편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초대되는 분들이 이제 뭐 어떤 경제의 특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모셨는데 뭐 네. 주식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뭐 다양한 그 삶의 변화들 그 변화들을 아마 어떤 언어로 구체적으로 아마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변화에 한 발 앞서서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을 그러니까요. 또 기다리고 있는지 그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며칠 전에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후배하고 저녁을 먹는데 나보고 네. 그러더라고. 아 형님은 3년 넘게 하면서 이분을 안 모시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오늘의 그렇죠. 주인공을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응해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미리 드리면서 바이브 아마 여러분께는 다음 소프트로 조금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브의 송기령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아마 송기령 부사장님은 한 6, 7년 전쯤에 굉장히 언론에 아마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 머리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따신 포니테일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여튼 뭐 그런 모습으로 예, 많은 분들께 나 저렇게 한번 해볼까? 형님이요? 저렇게까지 못 기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3프로 해체하고 하시는 걸로 대중적으로 내가 창피해서 안 되겠어. 네. 남세스로. 네. 근데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보다 사실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선수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또 인정받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나라 CEO들한테 강연을 가장 많이 하시죠. 가장 많이 하시죠. 네. 그럼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네. 모시고 우리 삶에 또 우리 뭐 경제 또 다양한 변화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변화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네. 지금 변화가 급해지고 빨라지고 네. 그 큰 변화가 한꺼번에 온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진계 같은 경우에 많이 흔들리는 거 네. 그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응할 것 같은지에 대한 것들을 몇 네. 가지 좀 차트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잔뜩 모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변화에 이제 해박하시니까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또 유추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저희한테 퀴즈 좀 주십니까? 네네네. 네. 저희 해박하다는 게 드디어 알려졌나 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력 발휘 한번 저희 셋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대회 얇아요 그 대신. 해박. 얇고 정말 박하지 우리. 네. 자 그러면 어떤 변화들 뭐 정말 변화라는 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어떤 변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삶의 변화를 좀 볼게요. 네. 저희가 회사 내 생활 변화 관측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변화 관측지라는 잡지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네. 몇 개 놨어요. 네네네. 그 잡지 내용인데 줄여서 네. 생변지죠. 네, 생변지예요. 그래서 그 아, 생변지예요. 네, 맞습니다. 생변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작년도 5월달에 우리 삶의 변화를 이렇게 차트로 만든 게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없던 5월 대비 있던 5월과의 비교예요. 그래서 네. 그 전에까지는 없던 것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쿠팡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들이가 있어요. 뭐 캠핑 드라이빙, 아. 그다음에 자전거 등산 텐트 같은 것들. 세 번째가 인강, 그다음에 취미 배우는 것들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있고요. 네 번째가 드디어 넷플릭스, OTT라고 불리죠. 네. 이런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들. 다섯 번째가 영양제 같은 것들이에요. 몸 챙기고, 그다음에 홈집에서 이제 네. 헬스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해먹는 부분이에요. 냉장고에서 식단 정리해가지고 레시피가 해먹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난달에 뭐 중앙지 기자분한테 예. 사석에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작년 5월 거예요? 작년 5월달 얘기입니다. 대박이다. 저대로만 샀으면 대박인데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작년 그 저 지난달에 이걸 보여드렸더니 그 중앙지 기자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저 캠핑 용품하고 텐트 샀는데 배송은 쿠팡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강 새로 시작했고요. 넷플릭스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이허브닷컴에서 여행지 사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청소 한 번 한 다음에 베이킹 시작했다고. 아. 그래가지고 본인의 네. 삶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아,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건기식이 엄청 떴거든요. 건강 챙기기 쪽에. 그거는 제가 구글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네.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두 가지 정도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흐름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건강 보조식품 쪽. 네. 왜냐했더니 구글에 지금 광고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광고가 네. 들어오는 걸 보고 아는 거죠. 네, 클릭스트림에 따라서 쿼리에 그런 네. 키워드를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메타버스 얘기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근데 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사람들이 SNS나 뭐 포털 같은 데서 많이 검색한 거 대비 2020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채널에서 많이 검색한 거를 비교해봤더니 확 늘어난 게 이제 저런 키워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쓴 글들이에요. 검색은 내가 보통 명사를 집어넣어서 특정한 네. 어떤 고유 명사나 일반 명사를 검색하기 위한 키워드를 넣는 거고요. 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원문 속에 들어있는 전체 키워드의 발현을 다 보는 거예요. 채널이나 플랫폼이 뭐예요, 그러면? 뭐 커뮤니티 사이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트위터, 블로그, 뭐 일부의 유튜브에 대한 것들도 존재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 그것들을 분석을 하신 거군요. 네, 왜 그러냐면 쿼리는 보통 검색이 가능한 단어만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났고 거기에 때 그때의 나의 기쁨이 어땠었는지 네.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는 걸 보면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영양제 헬스 건기식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되지 되는 것을 피하자 네네네. 라는 트렌드에서 만들어진 현상입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그게 재미있게도요 미리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8월 달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또 있는데요. 네? 5월 달이 그랬다면 8월 달에는 더 이게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을 보여드릴게요. 8월 달은 뭐가 나면 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를 대체식 간편식 먹는 것도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큐진이라고 그러죠. 좀 더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 것들도 좀 일상화로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너무 재밌는 건데 화분 식물 꽃병처럼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거나 키우는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어, 언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보다 보니까 의미 표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뜨더군요, 반려식물. 근데 그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나온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강아지 좋아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좋아하죠 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강아지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누구누구 뭐 이렇게 최근에 저희 데이터에 우리 집 막내 나오면 강아지가 많아요. 아, 사람보다? 네.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개라는 명칭이 좀 귀엽게 강아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반려견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우리 애예요. 중간에 댕댕이도 있죠. 그렇죠. 이제 거기는 예쁘게 부르는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애완마 하더라도 이렇게 뭐 대상 자체가 좀 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제가 좀 그와 함께 있지만 내가 위에 쓴 것 같죠. 반려는 대등한 거예요.
아, 그럼 소비도 네. 뭐 예완견 때는 그냥 목줄 정도 사다가 이제 우리 막내쯤 되면 뭐 별별 옷에 뭐 음식도 아주 최고급 이렇게 이제 바뀌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려용 그런 음식물들도 네. 펫푸드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휴먼 그레이드 펫푸드가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만큼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어떻게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아요. 이유가 오게닉하고 네. 그다음에 첨가제가 안 들어있는 것들 나오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에 대한 산업 자체가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집이 네. 대표적인 집입니다. 아 그래요? 훨씬 비쌉니다. 제가 먹는 것보다. 아 그럼 왜 이렇게 일을 꽉 담으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의 생각이 네. 그에 대한 존재의 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비가 바뀌게 돼요. 최근에 나오는 건 뭐 페테리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예 강아지를 위해서 방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개 방을 따로 네네. 꾸며요? 그렇습니다. 개라기보다는 우리 애죠. 아, 그러니까. 네. 둘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해지고 있구나. 예전처럼 우리가 인간이 우에 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반려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어떤 상상이 어떤 게 있냐면 연상이 이런 게 있죠. 예전에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를 보시면 나비족이 있잖아요. 나비족은 환경 파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이유가 식물과 동물과 교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불태우는 행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 인식하죠. 네. 근데 그때 개발을 하던 인류는 그걸 막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자연물에 대한 대상까지도 이제는 대등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좀 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도 예전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에 걸려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재밌네요. 더 재밌는 건 최근에 저희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이 얘기 있어요. 반려 가구. 반려. 가구. 가구요? 예, 반려 가구라는 거. 퍼니셔? 네. 그 반려 가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함께 가는 거죠. 이 가구랑? 예. 무생물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가구는 이제 그 내용 연한이 대부분 있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가구 살 때 보면은 품질 위주로 사요. 근데 나도 한 우리 집 들어갈 때 한 12년 전에 가구를 소파를 하나 샀는데 네. 우리 집 댕댕이가 막 긁어가지고 그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버리기가 싫은 거야. 그 삶의 거기에 내 히스토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잤겠어. 네. 어? 그잖아. 혼나고. 소파는 특히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로 소파. 저희 네. 데이터에 한 7, 8년 전쯤에 나왔던 얘기예요. 아빠는 소파에서 잠을 잔다 이거. 아, 그래. 그래서 아빠 앉아 계신 네. 곳이 패여 있다고 이렇게 늘 막혀 있어 가지고. 내 침이 또 거기 탁 그 농축돼 있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제가 가보는 좀 네. 좀 부유하신 분들 새로 지은 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항상 고가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들도. 할머니가 쓰시던 고가구를 네. 다시 리스토어해가지고 장인에게 부탁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 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미 그러니까. 벌써 파악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소름끼침이 있네. 저희는 이렇게 해야죠. 느끼고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처음에 얘기를 잘했군요. 아, 네. 네, 딱 맞는 얘기 주셨습니다. 네, 뭔가 예. 알지만 예, 이 말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예. 반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이제 관련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삶에서 자연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연결되죠. 그다음에 쾌적 템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매트리스, 리클라이너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카우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1인용 카우치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영화 보면은 이렇게 카우치 포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맥주 이렇게 따놓고 네. 그냥 미식 축구 보고 네.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이는 거 그런 그래. 것들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고 편한 의자 같은 것들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가격이 상당합니다. 뭐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맞아요, 것들인데 맞아요.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트리스 중에 좀 비싼 매트리스들 있죠.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올라가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었고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죠. 넷플릭스를 한 6시간 정도 보고 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시청자 세를 원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게 또 산업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최근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그 수면 산업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수면에 대한 어떤 상품이라든지 용품을 네네. 만드는 곳들이 넓어지는 것이 보이면 확실히 우리가 이전보다 노동을 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휴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진 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사실 지누스 하고 있잖아. 지누스. 그렇죠. 지누스 매트리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따로 매트리스 회사라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침대 회사에서 그러니까. 매트리스 다 만들었는데 네, 침대지 다 납품. 요즘은 매트리스만 만드는 회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지누스 매트리 대표적이고 위에 또 나린 매트리스. 나린 매트리스. 네. 그래. 체감이 딱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디퍼런스를 정확히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트북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노트북. 온라인 강의 듣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네. 예전에 없지 않았거든요. 노트북도 다 되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였어요. 노트북은 집에 한 대 있는 거죠. 필요할 때 쓰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인강을 각자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여러 상황 자체가 더 많이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만큼 풍요로워져가지고 혼자서 몇 개의 디바이스를 쓸 만큼의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의 유준을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반도체는 모자라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쇼티지나 쇼티지. 예, 오늘 얘기해드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공간 얘기가 나와요. 공간? 이게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네. 공간이 필요하죠.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공간은 돈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탐하기가 어려운 도시 생활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재택근무라는 게 이제 올라가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집이야 뭐 잠시 쉬고 먹고 나가는 곳이었다면 낮에 일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발현되는 거 저희가 1사분기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 회사의 저희 팀은 유연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코비드가 나왔을 때 재택근무에 대한 저항이 적었었어요. 이유가 익숙했기 때문에 네. 여쭤봤었어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저희 직원분들은 비슷하죠?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도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공간을 놓고 이제는 확 떨어지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무 환경이. 예, 이런 식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예. 거실에 큰 TV에 연결해가지고 일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공간을 누구와 공유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작은 방으로 가거나 혹은 그분이 작은 방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쉬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시다가 컨퍼런스 콜에 막 뒷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거를 따로 좀 분리해서 홈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작년에 3, 4분기 지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코비드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재택근무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 좋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되는 게 네. 아니라 좋아요? 예, 좋아요. 이유가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줄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은 주택 문제가 굉장히 힘든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리콘 밸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싸니까 네. 근데 그 직원분들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월세를 내는 그 수준이 3, 4천 불이 넘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안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만큼의 어떤 임금에 대한 그런 기여가 좀 적더라도 가능해지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한테 그냥 5천 불씩 주고 각자 집에다가 홈오피스 만들어라 이걸 만들었던 회사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팔리냐면 스크린이 팔리죠. 스크린과 큰 스크린 N개 붙는 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정 주식하시는 분들 여러 개 네. 모니터 쓰시잖아요. 네네. 근데 인간이 한 화면이 크더라도 공간 분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동물을 보고 이 스크린 정보를 본다 그러면 스크린이 나눠지는 것만으로도 컨텍스트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 개 스크린 놓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80인치짜리 하나 놓을 게 아니라 30인치짜리 6개 놓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이유가 효율적이다. 영역별로 분할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강연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였나? 거기는 스크린을 4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줌으로 수강생들 얼굴 보여주시고 하나는 채팅 보여주시고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강연 자료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3개, 4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드를 바꿀 때 그냥 스크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에 포커스가 바뀌게 돼요. 아하. 근데 안 그러고 하나로 놓으면 그 안에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모니터 회사 샀어야 되네. 지금 정보 단말기 쪽에서 모니터 쪽은 TV와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TV가 네.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을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온에어를 보지 않고 온디맨드를 보고 그리고 또 이게 LCD나 아니면 OLED가 되면서부터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네네네. PDF보다 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N개 TV 붙여놓고 이렇게 일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스포츠 보다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빨리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아니 그 애널리스트들을 부를 게 아니라 이 양반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모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 공간이 지금 분리돼서 네.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저희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집은 쉬는 곳이고 그렇죠. 일하러는 사무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러는 도서관 가는 거였는데 네. 이젠 그렇지가 않고 뭐 커피에서 광고가 그거였어요. 자기 나는 커피 타고 일하러 간다고 이거예요. 커피 모양으로 이렇게 그네가 있는데 그걸 타고 딱 내리면 건너방이에요. 거기는 오피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 홈카페는 마루에 있고 그다음에 건너방에서는 뭐 PC 룸처럼 돼 있어가지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작은 방에서는 다시 또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분할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각자의 방마다 테마가 달라지니까 네. 투자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큰 걸 원해요. 아무리 쪼개도 최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작은 집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큰 집 좋지 않나?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좀 교회를 도외로. 나가서 좀 큰 집을 하고 그다음에 출퇴근이 좀 어려웠는데 재택근무니까 좀 줄여들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게 이제 MBC 하고 있는 구혜진 홈즈예요. 보시면 대부분 아. 다 뭐 의정부나 오산이나 그런 교회를 나가서 네, 남양주나 거기서 큰 집 보여주잖아요. 이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욕구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도 요즘 대형 평수가 그 품길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거거익선이라고 클수록 좋다. 한때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큰 집은 찬밥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계속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니즈가 올라가면 네. 아무래도 수요가 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방이 구분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가 지나간 거 말고 지금부터 딱 그거 없어요. 그건 이제 알려주시겠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내일 바로 좀 실행해보려고. 몇 개 키워드를 그 뽑은 게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컨텐츠 소비 쪽인데요. 네. 네, 드라마, 게임, 그다음에 유튜브, 뭐 독서, 그다음에 보는 아이패드, 왓챠,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뭐 다 올라갔으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네. 그게 니치였어요. 그래서 니치. 그걸 본다 그러면 작은 사람들. 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보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죠. 맞아요. 특히 온웨어하고 온디맨드의 싸움에서는 이제 온디맨드가 이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공중파가 니치가 된 것 같아 요즘엔. 넷플릭스 보다가 네. 아차 뭐 그거 할 때지 틀어봐라 그거. 아. 뭐 이 정도. 지금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하는데 방송국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건지는 모르고 그냥 아.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러네요. 컨텐츠는 중요해져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실어 나르는 매질은 정말 큰 아, 플랫폼이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MBC 들어봐, KBS 들어봐 이런 게 잘 없네 보니까. 에이. 이제 종편과 공중파도 시청률에서도 이제 구별이 안 가든가 막 섞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꼭 봐야 돼라는 게 그 사람들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처럼 지금 라이브하게 움직이는 것들이라면 그걸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별로 결과가 나오면 재미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빈지 워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끝나면 보려고 그래요. 감질나게 아, 계속해서 보 아, 시리즈가 다 끝나면 네. 몰아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 다 실패해. 딱 끝나면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이러면 에, 화가 나 있다가 카페베네 그거. 네. 아, 이제는 다 시리즈 완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 모수가 최소 모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깨준 게 코로나 같은 경우가 깨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달에 만 얼마를 내고 내가 OTT를 가입해라는 게 TV도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되지였어요. 근데 막 3개월씩 계속 집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볼 게 없으면 그때는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죠. 맞죠. 또 그분들은 아이디도 한 두세 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나눠봐.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몇 개의 OTT 정도는 보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소중한 게 정보와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습관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컨텐츠도 돈 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꿨던 게 이번에 코비드가 해줬던 가장 큰 네. 그런 저작권자들한테는 혜택 같은 부분이에요. 저도 원래 LG U+에서 항상 그냥 무료 영화만 보다가 어느 순간 한번 유료 영화 결제한 이후로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다 결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왜 어렵고 두 번째는 왜 쉬울까? 매사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야? 처음이 힘든 거 아니야? 매사? 아니 그러니까 난 처음에는 그 돈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무슨 저 무슨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막 찾았던 것 같아요. 알뜰함. 예, 네, 뭐 어떻게든 근데 이제 한번 낭비를 하고 나면 그 나는 이제 이번 인생은 끝났어. 아, 2천 더 이상 알뜰한다는 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돈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 내기가 싫더라고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재밌던 조사가 있었어요. 지금 건 아니고 옛날 조사예요. 2016년도였나 5년도였는데 음악을 유튜브로 듣느냐 인지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10대하고 50대가 유튜브로 음악을 들어요. 근데 2, 30, 40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게 적적에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10대는 크레딧 카드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50대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도 유튜브로 음악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50대인 분들은 소리바다, 푸르나, 뭐 토렌트 이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시절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돈 주고 사야 돼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아, 멜론에 결제할 수 없다. 네네.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뭐 배우 분인가 이렇게 한국에 볼 수 없는 드라마를 봤다는 걸 올리자마자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 불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비난이 나온 정도로 한국 사회가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갔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여러 콘텐츠들도 돈 주고 사고서 보는 걸로 바뀌겠죠.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겠죠. 금방 바뀌네. 네. 자, 그 다음에 건강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셨어요. 면역력 올라오고 우울증 올라옵니다. 이제 드디어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네, 이런 네.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먹기는 베이킹 오븐, 에어프라이어, 심지어 식탁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집안에서 내가 더 이상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오니까 나름 좀 재밌고 흥미로운 걸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해먹자.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3개월 만에 엄청 바뀌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위가 5월달, 밑이 8월달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설명한다면 5월까지는 아 빨리 끝나라. 이거 버텨보자 이거였고 8월달에는 이 터널이 꽤 길겠군. 적응할 수 없다면 즐기기 그렇죠. 시작하는. 적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8월 이후에 6개월 네.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얼마나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더 바뀌어요. 지금 가속화됩니다. 아, 그래요? 시장 참여자가 늘어요. 일상이 예를 들어서, 됐지.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배민 같은 서비스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소수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선도 유저들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 대중에게 펼쳐지는 순간부터 다른 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지금 참여자가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구매를 반복해요. 그다음부터는 그 썸 자체가 누적되어서 커지기 때문에 네. 굉장한 형태의 산업 접변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큼의 새로운 산업은 헤게모니를 얻는 것이고 네. GDP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을 잃는 곳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다이나믹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1년 한 남짓에 변한 건 저희도 처음 봤어요. 저희도 데이터를 20년 봤는데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의 속도가 확실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빨라졌고 그리고 그 방향은 그럼 어느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방향에 대해서라면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분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분화.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유닛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가구, 뭐 4인 가구, 3인 가구, 네네네. 경제활동의 최소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 분화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혼자 가는 거죠. 이제 혼자 갔을 때 그런 사회적 연대나 유대나 그런 것들이 보장된 보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보험을 다른 곳에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첫 번째로 좀 보이고요. 이게 첫 번째 분화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혼밥, 혼술 이런 것들. 네. 두 번째가 장수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장수에 대한 보건복지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젊게 사는 분들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트롯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팬클럽 활동부터 네. 그다음에 또 소비에서도 저희 데이터에
시니어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1등이 스타벅스예요. 시니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은퇴 이후의 분들, 65세 이상 분들. 예. 예. 이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랭킹을 봤더니 첫 번째가 스타벅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나오니 이런 거 나옵니다. 뭐 아들 손자랑 같이 일요일날 일요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에 들려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양쪽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호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의 선호 브랜드의 정합성이 6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다른 소비를 하시고 젊은 분들은 트렌디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좀 더 오래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획득도 좋아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평등해지는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포지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번에 가장 많이 뜨렸던 게 비대면이라는 부분이죠. 네네네. 이제 비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뭐 non-contact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의한 단어는 selective contact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산업 변화가 막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이런 거 있죠. 그 렌탈 하시는 분들, 정수기 렌탈. 그럼 보통은 이제 설치하거나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래서 메인테이닝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 청구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카트리지처럼 되어 있는 필터를 주시고 그게 배달되어 오면 그거를 그 수용 가구가 알아서 각각 끼우는 거예요. 마치 잉크젯 프린터처럼. 예. 그래서 데이터를 좀 봤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시는 분이 좀 거북해요. 거북해한다. 왜 거북해하냐.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죠. 그것보다 오시면 자꾸 권유를 하신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쭉 보신 다음에 정수기 이렇게 가시면서 아, 매트리스는 어디 거예요? 매트리스는 뭐 어디 거죠? 그러면 아, 우리 거 쓰세요. 렌탈로 하세요. 매트리스. 이유가 그 매트리스 좋은 걸 수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진드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저희 거 하시면 제가 올 때마다 예, 이렇게 UV로 이렇게 갈아 주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은 즐거운 얘기인데 매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희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그분이 오시면 남편을 이렇게 보낸대요. 조우하기에 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남편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자가 케어하는 셀프 케어라는 게 네네. 매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첫 번째로 그 회사는 관리 비용이 줄죠.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고객에게 좀 더 낮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네. 서로 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가 그만큼의 분배가 약해지죠. 이유가 고용이 주니까요. 두 번째로는 제일 무서운 얘기인데요. 업세일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케어해 주시는 분이 세일즈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가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네. 그런 기반으로 사람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렌탈 회사는 오히려 마케팅을 강화해야 돼요. 좀 더 광고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대면. 이게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 마찬가지고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좋은 말씀 주신 이제 약간 의심되는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실 때 예를 들면 시니어들의 가장 선호 브랜드가 이제 뭐 스타벅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의 바이오 정보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 65세 이상 혹은 뭐 7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스타벅스를 선호하더라 이렇게 체크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뭐 SNS나 글들이 올린 거를 네. 이제 분석하시는 거니까 네네. 사실 이건 뭐 30대 엄마도 아들, 딸이랑 스타벅스 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 60대 노인분도 아들, 딸이랑 갔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시니어들의 선호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모그래피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네. 내가 명시하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그가 얘기했던 행동과 실제 언어 표현이 동일할 것이냐라고 주장한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바라볼 때 본인의 기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데이터의 군집을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 동호회가 있어요. 데이터의 소스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몇몇이 비교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네, 두 번째로는 내 행동과 나의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이 표리부동함에 대한 부분은요.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고 총량이 늘어나면 그런 형태의 가비지가 상당히 제거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르는 마진을 일정 부분만큼 우리가 상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시니어 동호회를 보면
절대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프다가 안 나와요. 아, 금기어의 금기어. 다 아프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호회의 철칙이 뭐냐면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요.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삐끗거리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죠. 원래 인간은 아픈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게 좀 자유로운 거고 나이 드신 분은 그거를 숙명 내지는 생활처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부분들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로직을 이해하고 나면 데이터를 내가 분석할 때 그 앵글의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킬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제가 그 우리가 이제 변화의 속도를 이제 뭐 시속 30km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가정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에 막 글을 적극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은 어쩌면 그 변화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하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실 수도 있어서 실제 우리는 한 시속 30 정도로 가는데 지금 분석은 한 시속 5-60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어쩌면 좀 너무 일찍 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게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아닐 수 있는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질문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네. 자, 빨리 저를 잡아주세요. 입사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하시죠. 윈윈입니다. 3% 대표 이사가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을 지원. 그 부분은 대표님 첫 번째로 선도 유저가 다른 유저를 더 많이 가르치시고 함께 가도록 독려하세요. 그러니까 빠른 데이터를 보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리딩하시고요. 그다음에 더 예전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 글 올리시는 분의 숫자는 인터넷 사용자인데 전체 대비 작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 인구 대비. 네. 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배우셨던 분들이 지금 50대 후반이에요.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률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 정말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티즌이란 말을 쓰시는데 전 국민 네티즌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형태의 표현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건 패드거든요. 트렌드는 더 긴 거고 패드는 짧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추세를 봅니다. 데이터가 저희가 한 20년치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보시면 어떤 키워드나 그 함의가 얼마만큼 추세가 연장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건 명백하게 추세가 강한 것만 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더 약한 시그널들이 더 의미가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네. 이유가 그게 더 작은 파동이지만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네. 근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프로입니다. 네. 아, 이게 굽신굽신해. 평상시하고 다르다. 아유. 어? 보통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 리서치센터장님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나오면 뭡니까? 배신감 때리는데. 네, 기다려보세요. 혹시 하나 제 약점 잡히면 제가 뭐 들어갑니다. 네. 그럼 오늘 알려주신 키워드가 코로나의 확산이 소강상태로 바뀌던가 다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세미나들이 꽤 있었는데 워낙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기업 그룹사의 전략부터 그다음에 뭐 행정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그때마다 작년 중반 후반까지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언제 원복할 거냐. 원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삶이라는 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늘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오면 적응하는 형태의 방법이 더 많이 시도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재택근무? 예. 할 수만 있으면 좋죠. 하면 좋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만나뵀던 많은 기업들은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겠죠. 예. 재택근무가. 예. 직원분들이 눈에 안 보이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재택근무라는 키워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한국의 재택근무라는 키워드의 그런 변천이에요. 보시면 회사 출근이라는 게 위에 있는 키워드고요. 밑에 있는 블루가 재택근무라는 키워드거든요. 네. 이 키워드는 한국에 없던 단어예요. 그냥 없었어요. 그냥 재택근무란 말은. 재택근무가 예전에 아주 작게 있었는데 연관어가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 소자본 고수익 알바입니다. 투자. 아, 그 낚는 글들이군요. 그건. 거의 뭐 낚시 형태의 그런 사파 다단계 같은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재택근무라 그러면 일단 의심해봐야 되는 광고 이런 거였거든요. 구인 공고 같은데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멀쩡한 기업들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저희 같은 경우라면 벌써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뭐 작년 거다 느끼는데 제가 만나뵙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안 한 조직도 많고요. 네. 하셨던 분들도 좀 그 단계가 낮아지면 네. 다시 원복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유가 신뢰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오피스에 있는데 네. 부장님이시죠. 뭐 밑에 부의 직원분들이 한 대여섯 명 계시면 예, 보신다고요. 일하나 뭐 모니터도 좀 보고 이렇게 정말 지지색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집에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일을 안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지? 본인은 집에 있으면 일을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그 불안감에 뭐라고 있냐면 수시로 폴링을 해봐요. 그래서 김대리 지금 뭐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신저로. 네네네. 근데 또 메신저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5분간 아이들이면 이게 그린에서 옐로우로 바뀌고요. 네. 15분 정도 아이들이 되면 레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손을 뗐어? 5분이나? 이거고요.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직원분이 깐 게 있어요. 자리 안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마우스를 흔들어줘요. 이 앱이.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죠. 아니 뭐 자가격리 14일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지금. 야 자리 안 구청에서 전화 온다. 앱 이름이야 저게. 이동 안 하면. 그러니까 이쯤 되면 네.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나 이거를 까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에 대한 합의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모였냐 이거였죠. 일을 하려고 모인 거지. 그럼 일을 하면 돼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출근 몇 시에 했어? 네. 9시요. 퇴근 몇 시에 했어? 6시요. 일은 그러면 일을 해야 돼? 9시 오래매. 6시에 가래매. 그럼 있었으면 됐지 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을 디파인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규칙을 디파인 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보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더한 게 중국 케이스인데요. 이 방석은 뭐냐면 내가 엉덩이를 떼면 월급이 깎인대요. 뭐 이런 거. 방석이? 아 센서가 있어요?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중국 얘기입니다. 뭐 별별 거 다 만든 거죠. 아 스마트 방석.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를 다시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를 기반으로 그에 했던 일들의 결과를 바라보는 걸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네. 거죠.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게 재택근무가 초기에는 짧은 기간에는 다들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길게 가면 그 재택근무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던 일이 여기저기 이제 정수기 외판처럼 다니면서 취재하는 일이라 하루를 집에서 시작해서 그냥 집에서 끝나는 날도 가끔씩 있어요. 처음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길어지면 분명히 퍼포먼스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 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재택근무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생기면 뒤늦게 돌리는 건 어려워요. 콜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도 콜센터는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집에서 받나 사무실 출근해서 받나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집으로 흩어져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사무실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전화를 받으면 경력이 많은 콜센터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면서 자기 업무 스킬이 올라가는데 집에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딴 섬에서 라면 끓여 먹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에 관련한 토론이 되기는 어려우나 야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프로세스하고 사회적인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도 했다가 많이 두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감, 고립감, 그다음에 또 정치에 밀릴까 봐 두려워해지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내 정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나오지기로 바꿨던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뜬금포 같은 얘기도 소중한 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나오게 한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것이 하나가 올바르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여유하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실 뭐 회사에 나왔어도 일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집에 있었어도 일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왜 시작했지에 대한 것들을 되물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왜 다니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관성적으로 건물에 갔지? 나왔지? 가운데 뭐 했었지? 글쎄 어쨌든 있었는데 이거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일을 해야지. 일은 무엇이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인데요. 뭐였냐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랑 회사에 나온 사람이랑
퍼포먼스 차이가 있냐는 거를 장기간 본 거였거든요. 와우. 답이 뭐였냐면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비용적인 효과로는 가는 게 손해죠. 이유가 출퇴근 비용, 옷 사입고 밥 먹고 전부 다 이게 나오니까 사실상 본다면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그래, 일에 따라서 저게 집에 있는 게 나을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성을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네. 일어나서 회사 가야지 빨리 이거였다면 잠깐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르게 할 수 없을까? 라든지 혹은 내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꼭 만나서 했다면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 같은 부분들을 다 이제 해봐야죠. 네. 우리는 좀 유리한 게 플랫폼이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인텔리전스가 된 나라예요. 이게 아무 장소에서나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드한 사이트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전부 다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의 어떤 롤모델이나 실험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가장 그 코비드 이후에 바뀌는 거를 뽑은 게 저는 세 가지를 뽑았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이성적 사고가 뜰 거예요. 이성적 사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과에 대한 어떤 설명성을 요구하는 의사결정. 앞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전 세계에서 네. 동시에 이 팬데믹 상태에서 했던 어프로치가 다양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던 국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인 국가들이 성공해서 좀 서바이빙이 가능했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대만 뭐 마스크 나눠주는 시스템이라든지 네. 한국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화된 어프로치거든요. 뭐 일본이 한 500명 나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올리신 거예요. 글을. 일본이 인구가 2.5배인데 확진자의 숫자가 2.5배가 아니라 더 적으니까 일본이 안전한 거다. 댓글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왔어요. 일본은 검사 수가 작아. 일본은 확진율이 높아. 그 다음에 재감염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 지금 전 국민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도 속부 당해서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방법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가 아니라요. 네. 과학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네.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율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바뀌어요. 룰이에요, 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데이터 의사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구글이 얘기한 10개의 골든 룰 중에서 9번째인데요. 네. 데이터 드라이브 디시전스예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규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장님, 네. 이번에 마케팅 플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안 되지. 제 생각이라니. 데이터에 의하면으로 얘기하셔야죠. 당신 생각은 주관적이야. 당신의 경험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 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고 경쟁이 치열해.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데이터야 라고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데이터를 읽을 줄 모르면 네. 의사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기업이나 아니면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논리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형태대로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들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주시장의 17가지 미신. 아 갑자기 그 책으로 갑니까? 미신이 정말 갑작스럽다. 아 주시장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 좀 사주십시오. 하필 내 앞에 있네 이게. 그 짤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뭐 하나 들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거 아세요? 저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기영이 매매법이라고요. 네? 기영이 매매법. 기영이 매매법. 예. 그러니까 아 그저 검정고무신 나온 주인공 기영이처럼 시가가 바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야? 저게 뭐야? 무슨 얘기냐면 네. 인과 무관하게 패턴에 맹신하는 거예요. 저렇게 될 것이다. 네. 오른쪽은 개구리 투자법이에요. 개구리가 움츠린 것처럼 뛸 거다. 아 데이터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응용하다 보면 아, 아니잖아. 오히려 저거. 정말 잘못된 선택들로 갈 수밖에. 정말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고 막 정말 인사이트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저런 길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호도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통해서 실제로 유튜브 가보시면 로또 번호 맞출 수 있다는 동영상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오죠. 네. 심지어 돈을 내시고 그걸 받으신 분도 있어요. 아, 너 어떡하지? 이게 우리가 좀 있으면 생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오늘 생방송 파고 그냥 송기룡 부사장님하고 쭉 가버릴까? 생방송을 송 부사장님이랑.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우리 세 명이 빠져들어가지고. 네. 응? 방법이 없나? 아니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입으로 네.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대신 이거 허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걸로 끝내면은 우리 요 엄청 먹을 것 같아요. 3% 네. 니네들은 안 그래도 3년 만에 모셔놓고서 얘기하다 말이야. 아유, 니네들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방송을 네. 통해서 그럼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번 더 출연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제 저도 준비한 자료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다음 예. 일정 잡아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네. 우리 송기룡 부사장님 일부로 지금 현재 2019년 5월과 2020년 5월 그리고 8월의 네. 데이터를 딱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렇죠. 사람들의 욕망들이 데이터에 이렇게 드러나는지 네. 그걸 한번 좀 살펴봐고 다음 우리... 주에는 2021년 트렌드 그렇죠. 나올 거니까 네 그리고 다시는 뒤로 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그렇죠. 오늘 확실히 좀 알았던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광고 짧게 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아니라 네. 학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오피니언 마이닝 워킹 그룹이라고 이런 걸 연구하는 집단이 있어요. 오피니언 마이닝 워킹 그룹. 마이닝 워킹 그룹.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중에서 특히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오피니언 그렇죠. 마이닝이에요. 근데 오피니언 마이닝 워킹 그룹이 1년에 한번 세미나를 열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16년째예요. 와우. 오래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케팅 하시고 사회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모이는 네. 세미나인데요. 네. 이게 꽤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는 4월 22일 날 열릴 거예요. 어디서요? 그게 그 동대문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 있죠. 네, 메리엇 호텔. 메리엇. 네, 동대문 네. 메리엇. 그 호텔에 사는데 거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0분밖에 못 오시고요.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학회라서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같이 모이는 거라 재밌을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아, 예. omw.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막을 네. 넣어 드릴게요. 네네. 뭐.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컨텐츠예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방송에 컨텐츠라는 것이 나가고 광고는 붙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만드시는 컨텐츠처럼 컨텐츠 자체가 지식이자 정보이자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합니까? 네. 아니요. 오후에 4시간만 해요. 4시간만.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그 컨텐츠가 정보가 되고 네.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컨텐츠 만드는 법. 네. 그래서 그거 재밌을 겁니다. 그 미리 주최 측에 네. 서버를 튼실하게 해놓으라고. 아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광고하면 서버가 못 받아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저희가 가끔 발생해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면 서버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행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다가 네. 안 가면 어떡하실까. 중계를 해드릴까 어떡할까. 네? 네? 일단 그냥 저희가 중계를 해드릴까. 아 중계를 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생각해볼게요. omr.omw.kr 예. 네, OMW 그냥 저희가 중계를 하든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든 뭐 보여드리죠 뭐. 그게 네, 그렇죠. 꽤 오래된 학회라서요. 네. 보시면 변천이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 방송국의 미용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적인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힘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표이사 둘이 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들께서 명을 하시면 제가 가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입니다. 우리 데이터에서 찾아보는 이 트렌드와 변화, 네. 욕망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최근 데이터로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예전에 그 다음 소프트죠. 이 5의 송기룡 부사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